동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네. 모양이 아주 좋네요. 도섬 동편에 있는 홈통입니다. 물이 잔잔하면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안쪽으로 한번 볼까 하겠습니다. 완전 직백이네. 거의 90도. 자, 이제 두모마을로 가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네. 짱구.
쭈쭈. 바람을 타고 금오마을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네. 조금씩만 저어주면 곧장 두모마을까지 가겠네요. 두모마을 앞쪽에 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구나. 조금만 타면 이제 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저어도 금오마을까지 가겠네요. 드디어 금오마을이 보이네. 우와, 아이가 아주
멀리 완전. 가면서 낚시를 좀 해야 되려나? 조류가 지금 여기로 흐르면 아주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 평화롭네. 두모 마을은 카약 체험 마을로 유명합니다. 물 많이 썼구나. 랜딩할 때 힘들겠다. 바위 쪽으로 랜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평화롭다. 랜딩 하는 게 문제네요. 물속에 뭐가 있으려나? 엔딩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겠군. 자, 잘 도착했습니다. 도 있고 여기는 두모 마을입니다.
쭈쭈. 문서가 이렇게 있네요. 문서 달팽이. 눈은 어디 있나? 할아버지 수염처럼 생겼네. 등짝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벌써 이 오징어가 먹물을 아주 보랏빛 색소를 뿌리네요. 아, 평화롭다. 마을에서 출발해서 로도로 가서 로도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두모 한 풍경입니다. 지금 썰물이라서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물이 아주 맑고, 톱밥을 헤매고려고 톳 조그마하고 고둥이 몇 개 있어서 고둥 몇 마리를 주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저쪽에 산 위에 다리도 있는 것 같은데, 출렁다리 같기도 하고, 멋지네요.